할렐루야. 마이크 좀 봐주세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시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경쾌하게 찬양하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1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받들어 합동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아멘. 생각이 날뜬 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안 나네. 찬양 많이 듣지. 천국 가는 찬양인데. 안 되면 544장 찬양 안 하십시오. 진짜. 박수 힘차게 치면서.
같은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그렇게 해줘야 되니 그럼 후렴만 한번 더 줘봐. 그럼 내가 맞춰볼게. 마지막 후렴이 어찌겠는. 박수 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you
주와 나 다시
사실 조금 맞는 것 같아. 우리 반주자님하고 좀. 나는 순례자고. 아직 성령님이 덜 덮었어. 나는 순례자. 경쾌하게 이 찬송은 천지 불만의 경 박수 힘차게 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목요반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이루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축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님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서 주의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신핵산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강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간함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미천한 종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었사니 허물되며 연약한 것 주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건동으로 붙으셔서 복음의 나팔로 거룩한 통로로 능력의 도구로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기이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려라 이 바다 찬양하나 활짝 열고 시작하고 찬양 부르는 거 저렇게 좋아한다.
지금도 나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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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무화과 옷을 입으면 좀 나을까 했더니 죄진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그 두려움과 죄책감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었더라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죄인의 심리 상태예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죄진 놈은 도둑이 지발질인다고 뭐 그지요. 여러분도 이제 그 한 주간 세상 살다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뭔지 여러분들이 따라 느꼈겠어요? 근데 제 조건 목사님 쳐다보기가 열거끄러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목사들 모임이나 총괄 모임에 이제, 그냥, 이렇게 모이면, 뭐, 전광국에서 우리 따라 다녔었어요. 그런데도, 괜히 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그 앞에 안 가려고, 예, 이게 도둑이 지발제되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제. 그래서 이제, 예,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옷을 아주 정교하게, 그 뭐 IQ 좋은 아담이 말이요. 타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IQ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머리 좋은 아담이 연구하고 더 준비해서 옷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옷을 가지고서는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뭐냐, 종교를 만드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옷이야. 그런데 무화과 나무 옷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 무화과 나무 옷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 그 무화과 옷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입어도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옷, 그 가죽옷을 주님이 손에 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십시오.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오늘 그냥 새벽까지 해버려요. 어찌나 그래. 오늘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자라는 집 내 얼굴 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갖고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야,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멘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이제 두려워 떨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가지고 나타나신 피부든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곧 구원의 약속이다. 제사는 사망이요 멸망인데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 너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아멘 피부동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은 그 마음에 평화를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늘로부터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 그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건 다 뭐냐, 무화과나 무엇이야. 이슬람 사원 봐봐요, 얼마나 멋진가. 천주교 성전 봐봐요, 기가 막히지.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늘 가는 길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사람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다가 결국 뭐요? 이 길을 못 찾고 결국 그들은 역사의 비약길로 다 사라져. 예수님 오셔서 나로만 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첫 단추.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찬양하나죠. 이 세상에 어디 쉴 곳이 있어요? 어디 쉴 곳이 있어요? 내가 수준을 조금 낮췄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찬송 있잖아요. 당신은. 경쾌하게. 오늘은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내 맘대로 안 되네. 넘쳐요 어둠 꽃이
내가 길이요 오직 오직입니다. 어디서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네. 다른 이름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옷을 가지고 정성껏 지어 입어서가 아니고, 이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종교로는 천국 못 가.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 아멘. 안 오는 사람은 뭐야, 하품을 보시나. 이럴 땐 입이 찢어져야지. 그지요? 입이 찢어져야지, 입이. 아니, 그 구원의 목을 받아놓고도 시주리. 그러면 된대,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이 구원은 그렇게 커요, 작아요? 크지요? 천하양강보다 크지요? 아, 그 겁도 없이 아멘은 해. 이번에 텔레비를 봤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누구야? 응?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있잖아요. 세계 제일의 부자. 응? 이름을 몰라요? 만수. 나만 멍청한 줄 알았더니 다 같이 멍청한. 만수. 하여간 있어. 그런데 이 년만이 그 사우디 왕실 말고, 사우디 왕실 말고, 이제 그, 어딥니까? 프랑스에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아르마침내 커피 한잔 사줄게. 우리나라도 왔다 갔잖아요. 그거. 제 1의 부자, 몇백조예요, 몇백조. 그 재산이. 빈살마. 이름도 개 똑부는 빈살마. 빈살마. 필리핀에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 줄 아는 사람? 이야, 4,500억짜리. 몇천오백억? 4천. 그러면 빈살만의 여름 휴가비가 얼마인 줄 아는 사람? 몰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하 영광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진짜 천조를 갖다 줘볼까? 천조를 갖다 놓고, 옛날 목사님 그러잖아. 목사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입으로는 죽을 수 있으니까 지팔아 갖고 오란 게 진짜 다 지팔아 갖고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 쓰는 것들이 수준이 그 정도요. 자기도 복도방이 난리거나, 무슨 난리거나. 야, 여름 휴가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비탈만이? 모르지. 450억 밖에 안 돼요. 이야, 내가 그걸 보다가 시원해가 들어갔고. 아니, 너무 이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그냥 기가 팍 죽었고 말이야. 그날째 예수 예배를 보러 올라가는데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응?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오직 그것에 교회 안에 사람은 아멘 아멘 하지. 예를 들어, 여러분, 100억만 준다고 해봐봐. 진짜 안 바꿔요? 그러면은, 1000억은? 안 바꿔요? 1조는?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지 마라, 세상을 향해. 오늘은 노래 부르다가 끝내야지. 하고 잡은 대로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거쳐와도. 옛날 찬송이. 우리 천년은 잘 모르겠어. 요즘은 천년인데 얘기 아빠인지 잘 몰라. 천년인지 아줌마인지도 잘 몰라. 세상에는
모른 사람으로 시켜서 미안해요. 그래 배우지. 세상에는 눈물 흘리고 고통만 덮쳐와도 내 심장은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전근 전근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뭄다. 아멘. 해줘고 한번 해보게요. 몇 점만 불러봐.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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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히 이를 말이 없다 그랬어요. 세계 제일 먼저 빈 사람만도 말이요, 이게 뭐냐, 천하 영광이에요. 천하 영광. 그러나 천하 영광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 껌이요, 그 저만하에 불과해. 세상 영광은 결국 썩어질 영광이에요.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송 부르는 분들 가운데 보면요, 오늘 이 찬양이 아까 우리 그게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은요, 천하 영광하고 안 바꿔요, 진짜. 온 세상을 다 줘도 어떻게 예수님 바꿔?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크다고. 그 구원의 은혜가 깊어질지어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빈살만인가 뱀살만인가 거기 비결이 아주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아이고 반사가 순간에 마음을 뺏겨갖고 아유 기분이 영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빈살만의 집 같아도 나는 안 가. 못하나? 네, 맞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 안 봐서 그래, 뭐, 야멘이요. 보고 나면 정물 생기며,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어마어마해버려, 집이. 근데 프랑스 집만 큰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궁전이요. 다 금이요, 금. 아, 그 동네는 전부 금으로 놀더라고, 금으로. 아따 진짜 열받아가지고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야, 아니 빈살만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과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요. 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빈살만도 자기 백성을 그리고 무슨 네옴시티인가 현대적인 도시를 또 그 구상을 했더라고. 네옴시티라고 그래갖고 두바이보다 더 두 배 이상 그 발전된 그런 관광도시를 만들라고. 이게 아 빈살만이 머리가 좋대. 그 빈골이 아니요 빈살만이. 그래가지고서 그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네옴시티인데 직선거리로 성에서 대전 가는 거리를 옆에다가 무슨 뭐 유리벽을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해서 야 네옴시티가 미래도시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왕도 죄인인 인간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인간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네옴시티를 준비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를 때에 절대 그냥 안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던 저 할렐루야 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만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아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길 찬양하리. 오늘 꼭 부흥하는 것 같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 속에 훅 갖다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뭐 빈 사람만이 아니고 빈 사람만이 할아버지도 소용없다. 그 죄인된 인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준비한 네옴시티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갚을 수가 있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야 이걸 발견한 이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말이야. 천국이 완전히 열릴지어다. 완전히 열려야 시야창기 열려가고 뜨다가 말을 뜨다 뜨고 못 보는 당당히 그치 그러면 돼야 돼. 뜰라면 확실히 떼야지. 됐다 주님 앞에 크게 주여 열어주세요. 아멘. 활짝 열릴지어다. 감사하지 감사해.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배도 안 났는데 배를 잡고 긁었어. 하여간 닮아 안 된 목사님은 안 닮아갈 수가 없지. 아 미치겠다. 그 일국의 말이에요. 그 아시더라고요. 한 인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미래도시, 미래도시. 지금 나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그 아라비아가 빈사람 머리가 좋더라고. 석유가 영원히 안 난다, 이게. 그래서 자기 국민들이 앞으로 석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두바이를 뛰어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아. 야. 그래서 이제, 아, 그럼 그것까지는 좋다고요. 근데 뭐 4,500억짜리 집을 사냐고 있잖아. 사람 주먹들게. 아, 한국만에 넘어갔어요. 한국만에 뽑아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옛날 그 저 돌아가신 박영훈 장로님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와갖고 이야기하고 지옥은 이 얘기를 잘해요. 지옥은 막 가니까 막 뱀이 막 똥꼬물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고 막 이런 말은 잘했는데 천국은요 딱 이렇게 번쩍번쩍 그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 가히 이를 말이 야 이 땅에서의 궁전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처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짜? 이거 믿어주면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줘. 돌았다 그래 우리 보고. 왜 맨날 웃고 다니니까. 난 처음 예수님 만나고 한 3년을 좀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안 보여. 예수님이 최고요. 예수님이 전부요. 그걸 미칠 수밖에. 입만 열고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왜 웃었어? 이 사람이 웃어. 아, 웃음을 좀 품으니까 웃어봐. 벌써 시간 다 됐네. 우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 때도 찬양을 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선생님 시킨 대로 내가 했어. 이거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맨날 되는데.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요, 엠마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이것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믿음을 확실을 안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 말씀을 기다만 안 들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퍼되기를 원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다음 뭐예요? 결심하라. 들으면 뭐더냐? 지키면 뭐더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요, 마라톤. 단거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천국의 꼴이라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이게 말이야,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단거리가 아니라.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말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달달달달달달 내우지,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구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뻥이요. 신약,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요.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고. 그러니까 엠마오라 제자들은 그때 성경 없었어.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 왜? 예수가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니까. 예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인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따릅시다. 모세와. 잘 들어요, 잘 들어. 따릅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그럼 뭐요? 다 전함. 그지요? 창세기부터 뭐요? 말라기까지요. 따릅시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지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다 예수님만 이야기했다. 이사야만 예수님을 말한 것도 아니고, 모세도 예수님을 말하고, 창세기도 예수님을 말하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을 말하고, 내일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민수기도 예수를 말하고, 시편도 예수를 말하고, 잠언도 예수를 말하고, 전도서도 예수를 말하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성경은 빈껍다구나. 이것을 계시왕인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알아.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을 본 거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절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작. 예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을 입었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됐다. 이 복음은 아직에 힘한테가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 다시 이 복음은 그렇지. 그럼 화답을 해야 돼. 힘이 나지.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러분 조화라도 안 해.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이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딱 연결된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선지자도 예수, 목사도 예수, 다 예수야.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예수님 왔을 때는 성경이 없어. 주 70년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구약밖에 없다. 근데 이 구약이 다 뭐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니, 영생을 얻은 사람들 얼굴이 그 모양이요. 시주구리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심령에 임해버리면요, 미쳐버려서. 핵 돌아오고. 그 복권 당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세상과 나는 단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예 찬송일세. 남은 몫이라고 자기도 부르다. 양식불량이요. 남은 불량이라고 자기도 부르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멸망받을 죄인에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구약성경, 구약성.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복음은 다시 2절 시작. 이 복음은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누구요? 모세, 오경, 그죠? 에레미야, 엘리야, 미가, 나움, 하박구, 선지자 다 이게 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딱 또 모세와 모세 오경이잖아. 기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과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땅에 왔다 이거는. 그리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뭐예요? 피 묻은 가죽옷 속에 이게 담겨있는 거예요. 피 묻은 가죽옷 속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 계시와는 사도바울은 한눈에 그걸 알아봐버려. 선지자들도 주,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나타 미리. 미리. 미리 약속했다. 그리고 이루셨다고. 뜨겁다 아닌가 봐. 나만 뜨거운가 봐. 왜 웃어요? 아이고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네.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도요 예수야. 다 예수. 다 예수. 약간 문 예수. 이 안 따르는 문 예수. 번제는 예수. 번제는 예수. 물구멍 예수. 떡상 예수. 그래서 성막 그림 자체가 그거요. 성막 그림 자체가. 성막 그림 자체가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성경은
예, 성막을 아는 성의 90%를 아는 거예요. 구약사 성막을 모르면 깡통이요. 그래 다 했는데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몰라갖고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란 말이야. 구원의 길이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 아니 멸망치 않고 진짜 영생 얻을 걸 믿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걸 믿냐고. 그 믿는 사람들 얼굴이 아니야. 시키 우리 해가 보시고 해같이 빛나야 돼. 해같이 나같이 해같이 빛나야 돼. 해같이 주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늘 아래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음을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이 출발을 한다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괜찮았더니 저분께 물어보기 하나도 몰랐던 선지자가.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실패 은혜 받았죠.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주의. 마지막 때 진조예요. 혼합종교가 지금 판을 치는 세상. 구원의 진리를 착하게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싸움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공덕기도 누가 개인기도 될 것 같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